예, 베르가모 이제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베르가모 갔다가 밀라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 목적지입니다. 네, 베르가모라고 해서요, 밀라노 근교에 있는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만 잠시 들렀다가 다시 밀라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르가모의 중심 거리입니다. 예, 여기도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와우. 네, 여기도 이 관람차가 있네요. 네 관람차가 있네요. 베르가모 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아 장난 아닙니다. 혼자 드럼도 치고 있고요. 저 멀리서 네 관람차 계속 보고 계십니다. 베르가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Bergamo. Grazie. Thank you. 예, 엄청나게 이쁜 거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외, 예, 이렇게 식당 공간도 있고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여기는 또 더 꾸미 잘 꾸며져 있네요. 예, 베르가모는 역사적으로도 로마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예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진짜 이쁘네요. 네, 계속 걷고 있고요. 거리가 정말 연인들끼리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 저 위에 보면은 성벽 같은 게 있고 위에 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까지만 올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어두운 거라서 잘 안 보입니다, 일단. 오케이. 제가 이 베르가모를 온 이유는요, 시간이 일단 좀 여유롭고, 사실은 여기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로마 역사에서는 꽤 또 비중 있는 도시였고요. 롬바르디아의 또 중심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현지인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진도 그렇고 뭐 영상 같은 것도 찍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다들 영어를 잘 못해요. 이탈리아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다 싹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요. 역시 소도시는 역시 소도시답다. 아늑하고 아름답고 하지만은 네, 현지 언어를 많이 쓴다. 영어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하나 시켰고요. 피자 하나만 간단하게 일단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좀 컨셉으로 잘 못 먹어봐가지고 보통 샌드위치 이런 것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탈리아 왔는데 피자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먹고 싶던 메뉴였거든요. 정말 맛있게 생겼고 정말 큽니다. 진짜 그란데스럽네요. 정말 큽니다. 와, 손바닥 이렇거든요. 와, 정말 크긴 합니다. 그래, 더 까먹어야 돼. 네, 이렇게 큰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큽니다. 그란데 합니다. 와, 네, 뭐죠? 네. 와, 장난 아닌 연기입니다. 연기가 진짜 크고요. 진짜 색다른 피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물도 나오네, 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겠죠? 네,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고소한 거 있습니다. 말 안 하고 먹을게요. 이 정도 크기면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한 그릇에 다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가지고. 남아있습니다. 치즈가 일단 살아있고 엄청 늘어나고요. 아까 보셨죠? 안에 돼지고기 소시지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제 이걸 먹나 싶어요. 가격은 일단 9유로입니다 맥도날드의 웬만한 세트 메뉴만 하고요. 차라리 그거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거 먹는 것도 비싼 가격에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죠 이렇게?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킨 메뉴는 사실상 기본 메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한 편? 순서를 빠이다 느낌? 이렇긴 한데 이것마저도 되게 저에게 너무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다 싶기도 하고, 야 내가 진짜 이런 거는 평소 많이 안 먹어봤구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좀 식은 팥도 있는데 식어도 맛있네요. 식은 팥도 맛이 살아있습니다. 고소하고 좀 맛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일단 엄청 짜지가 않습니다. 일단 적당히 짜고요. 일단 맛있게 짜요. 간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뭔가 싱겁지도 않고 딱 기분 좋게 짠 느낌이랄까? 짠맛을 예민한 분도 드실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라시. 한국도 역시 피자를 잘 만드는데 역시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나름대로의 피자 종주국답게 진짜 이탈리아가 왜 이탈리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베르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근교 도시긴 한데 인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소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가? 되게 지역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냥 기분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치즈가 정말 살아있다. 겁나게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아까 보셨죠? 쭉 올라오는 거. 찜질 때 부드럽습니다. 진짜. 식어도 좀 식었거든요. 여기는. 좀 천천히 먹으니까.
15도 그 찰집이 남아있어요. 그게 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조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한 번만 더 먹고. 이탈리아가 왜 이탈리아인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베르가모 지역이잖아요. 로마르디아 쪽에 베르가모만의 피자, 전통 피자 느낌? 그런 건 제가 잘 못 찾았어요. 일단 많이 못 알아본 게 원인이겠지만 그냥 길 가다가 이제 한 곳 들린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가 베르가모 전통의 어떤 피자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색한 정도입니다. 이제 한 조각이 남아있습니다. 한 조각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디오쉬. 네, 제가 여행을 뭐 진짜 빡세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제가 이게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잘 들어가네요. 식었을 때도 꽤 잘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실 또 포인트잖아요. 아무튼 뭐 잘 즐기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즐겼습니다. 아디오쉬. 사실 이탈리아 오면은 피자 먹는 건 필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일단 먹을 거면은 뭐 잘 찾아보면서 먹어도 되겠지만 뭐 잘 모르는 경우에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피자 맛있는 거 어딨냐 구머시기 구글 네 지도 찾아보면서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뭔가 딱 보면은 아니 맛있을 것 같다라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뭐냐면은 아,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닌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있고 한 대충 봤을 때 자리가 한 3분의 2 정도 차 있으면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을 또 많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당히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맛도 이미 인정을 또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소도시 베르가모에 있는 아주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이었습니다. 아, 역시. 자, 그리고 요즘 뭐 시국이 또 시국이니까 일값이 좀 많이 비싸졌을 것 같아서 피자 값도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 이전에 왔을 때 대충 그때 먹었던 피자, 물론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 로마이기도 했고 피렌체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 차이가 엄청 막 크게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조금 더 싸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는 나름대로 이 음식점 이런 서비스업들이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피자가 사실 국민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일단 뭐 클래식하게 시켰지만은 지금 옆에 다른 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막 엄청나게 데코가 올라가 있고 음료수도 많이 시켜서 저는 이제 술은 안 먹지만은 여기 보면 술 뭐 되게 맥주 많이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남기고요.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특징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9유로 시켰잖아요. 근데 12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꼬페르토 때문입니다. 꼬페르토가 뭐냐면요, 메뉴 이름이 아닙니다. 수수료 같은 거예요. 봉사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좀 가격이 좀 싼 경우에는 좀 비싸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꼬페르토를 보고
당황하지 말라. 이거는 수수료라는 거, 봉사료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음식 문화도 좀 알아보고 식당 문화가 어떤지를 대충 볼 수가 있었습니다. 꼬베르토 잊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